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몽어스를 할 건데 저번 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과 저희 멤버들이 같이 함께 할 건데요. 자, 오늘 일단은 같이 하시는 분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죠.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아요! 오늘 구독자, 그 태태기님을 사랑하는 구독자님과 같이 게임하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우는 매우 설레네요. 알겠습니다. 자, 누구시죠? 아, 저는 뚜뚜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뚜뚜 형님, 혹시 그 구독자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세요? 아, 6만 4천 명인데요. 와, 6만 4천 명. 아, 나는 80만인데요. 5만 명만 떼죠, 5만 명만. 알겠습니다. 네. 뚜뚜님 모셔봤고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알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김이야요. 네, 그리고 이분 구독자님인데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독자로 참여하게 된 규몬이라고 합니다. 오, 목소리 좋아. 설레요. 그리고 담비언님 안녕하세요. 나폴. 안녕하세요. 임포스터라는 건 하나도 모르는 성장한 나풀이에요. 네. 이티야. 아, 그리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역할을 맡은 구독자 알팔이라 합니다. 알팔님 모셔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몽어스 할 건데요. 회의는 마인크래프트 하고요. 게임은 진짜 어몽어스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몽어스 게임 바로 시작해 보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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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쿠루언이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관리실 지도 카드 긋기. 원재료 가동하기. 오늘은 참고로 확시 미션 없습니다. 확시 미션 없고요. 그래서 누가 시민인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찾아버렸어? 어? 누가 죽였어? 찾아버렸어? 누구야? 누가 죽였어? 제가 시체를 찾았고 네. 제가 명백하게 범인을 딱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뭐? 뭐? 집에 간다고?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딱 들켜버렸지 뭐야?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핑크머리 달아버려. 왜 죽였어? 있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좋았어. 아니, 다 있는데 날 죽였어. 규몬. 누가 범인일까요? 임포서 한 명 남았습니다. 뚜뚜님 같지 않아, 뭔가? 아니구나. 오! 다급했어! 아, 좀 뱀뚜탄데. 태태기는 임포스터였습니다. 아, 임포스터 너무 어렸다. 니가 그렇게 죽어버렸어. 아, 죄송합니다. 아, 제발. 임포스터 좀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임포스터 걸렸습니다. 누가 CCTV 보고 있는데? 킬. 엔트? 미션 하는 척. 항해실 미션을 어? 뭐야? 오? 여보세요? 벌써? 자, 두 명이 죽었다고? 이거 빠꼬 쓴 거 보니까 뚜뚜님 같은데.
이거 일단은 알파리랑 저랑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두 명이 죽으면 둘이 붙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둘이 계속. 아 근데 아까 내 뒤에 계속 쫓아온 사람 누구죠? 제가 저요, 눌렀거든요. 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딱 가서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눌렀거든요. 그게 어디서 죽었냐면 알바에 포함 안 돼. 자, 시체가 어디였죠? 아니 항해실에서 시체 봤잖아. 네. 태택이랑 나랑 같이 걸어가다가 죽어 있는 거 본 거예요. 아 항해실? 이거 어? 뚜뚜 형입니다. 뚜뚜네. 뭐라고요? 아 이거 뚜뚜 형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뚜뚜님을 본 적이 있나? 이게 동선을 제가 처음에 봤어요. 처음에 뚜뚜 형이랑 요루루랑 뭐 그 뭐야 빨간색이랑 우측 쪽으로 가고 나랑 알파이랑 김리아랑 아래쪽으로 내려갔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이 관리실 퀘스트 깨고 창고 좀 내려가고 전기실 고치고 그 다음에 쭉 아래 통신실로 보호막 쪽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일단 그래서 세 명은 제외였어 원래 계속 안 죽였으면. 그러면 그 뚜뚜 형이 왜 내가 봤을 때 범인이야? 그 별 이유는 없어 사실. 왜 죽였어?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나도 예. 억울해 솔직히. 자 보세요. 처음에 무기고로 가서 항해실 갔다가 보호막 제어실 갔다 이렇게 내려간 건 맞아요. 네.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호막 제어실에서 이제 통신실 쭉 가서 창고에서 미션 하고 그 여기서 창고에 있을 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내리는 거 이제 몇 명에서 봤잖아요. 태티기도 봤고. 어? 봤어. 그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창고 내리 그 창고에서 이거 쓰레기 내리는 거 그 두 명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퀘스트가. 자 김야가 한 명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당신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당신 아닌가 보다. 어 창고? 창고 나 했는데. 하는 척일 수도 있죠. 어? 창고 했다는데 이 사람이? 나 창고 이... 땡겼어. 어? 그 낙엽 내리는 거 아니야? 맞는데. 그 낙엽 창. 나 창고 어? 땡기고 창고 12시에서 아니 근데 이거 두 명밖에 못 한다는데 어떻게 세 명이 했어? 그니까 퀘스트는 한 셋 중 하나 어제 셋 중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 김유아는 했겠지 죽었으니까. 저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 두 명밖에 없어. 태택님이랑 알팔님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뚜뚜님만 거짓말하는 게 되는데. 저는 확신입니다. 왠지 아닌 것 같아 이 양반. 내가 여론을 몰랐지만. 어? 어 거봐. 드림보스였다. 자기가 죽인 거였구만.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규모님이 죽이길래 내가 태택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바로 눌렀지. 아 이거 처음에 두 명만 안 죽었으면 할만했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바로 눌러줬지. 아 쿠로원 오케이 이번에는 임포스터 누군지 밝혀야겠구만. 자 바로 밝혀볼까나. 뭐야 누구야. 미션 빨리 깨야겠다. 일단 누군지 모르겠다. 어? 어? 단미호님이 죽어있다고? 어 요루루야. 아, 제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네. 네. 하부 엔진에서 죽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 하부 엔진 안 봤습니다. 저런. 자, 하부 엔진이랬죠. 하부 엔진. 요루루가 하부 전기실로 엔진. 들어가는 거 봤어. 이거 전기실로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어? 이거 저도 봤습니다. 너도 봤어요. 요루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전기실에서 어? 전기실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나는? 나오는 어? 걸 봤다고? 응. 나 들어가는 나 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 봤어. 나도. 저 전기실 입구에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뭘 보신 거죠? 아, 전기실에 어? 가장 먼저 잉여맨님이 전기실 가장 위쪽 끝에 있었고 그 다음에 2등으로 제가 도착을 했었고 3등으로 요루루님이 이제 들어오려다가 만 것까지만 확인하고 나가서 하부인지는 갔다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닙니다. 요루루야! 이거 요루루야. 왜? 왜냐면 아니, 보안실에 들어갔어요. 아 보안실에 나랑 누구 있었어? 보안실에 겁니다, 저. 규모랑 예. 있었고 그러면 둘이 알리바이는 확실히 하부 엔진으로 갔을 리가 없어. 둘이서 왔기 때문에. 아니 전기실에 근데 옆에 요루루님이랑 있었잖아요. 아 이거 느낌 아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 안 했다고. 나 아니라고. 잉여맨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요루루 김이야 잉여맨님 말을 들어보면 되죠. 아니 그냥 나 잉여맨님 임포스터 아니야. 왜 갑자기 사람 이렇게 뭐라.
같이 일단, 있었다며. 아 일단 저는 기억력이 금붕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니 기다려. 아 나는 아 저 억울한 거 보니까 아닌 거 같기도 하네. 또 정신... 아니야. 나는 요루루 부를 거야. 난 요루루라고 봐. 요루루 아 나는 스킵할게. 그럼 요루루 아닌 거 같네. 아, 나 동영상 무조건 요루루일 수밖에 없어. 아니 저 안 죽였다니까요. 그건 모르겠고 왜 죽였어. 아 죽였다고. 아 다 죽여. 이거 자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범인인 거죠? 요루루는 요루루 좀 억울해 보이는데 이거 김리아인가? 진짜 김리아인가요 이거 범인? 말이 너무 없다 오늘따라. 이 녀석 봐라. 왜 말이 없을까? 임무 완료? 임무지 갈까? 뭐야? 예 요루루님하고 같이 발견했습니다. 그쵸? 응? 응. 요루루님하고 제가 시체를 같이 발견했습니다. 예. 들려요? 자 야. 이거 아. 이거 답이 나왔습니다. 네, 답 나왔어요 이거. 당신들이 예. 같이 발견했으면 답이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셋이 같이 있었어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저도 찍으세요. 셋이 같이 있는지 아, 몰랐네요. 아유, 잘 갔어요. 아, 쉽게 됐네요. 안쓰럽네. 이거지. 요루루 너는 이제 설명한 투표로 참교육이야. 요루루가 요루루랑 리아가 범인이었네. 어쩐지 요루루님 보라색 뜯으세요. 보라색 보라색 죽이라고요. 아니 그냥 보라색 죽이세요. 아니 킬쿨이에요. 아니 죽여. 알았어. 내가 봤어. 이런 바보들. 바보들. 아니 둘이서 같이 봤다고 하면 어떡해. 요루루는 없다고 해야지. 본인 혼자 봤다고 하면 이제 그나마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이 봤네. 아니 갑자기 격식 끌어들이네. 같이 팔았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뇌절하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어몽어스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